제가 이제 4학년이 올라가면서 지금 취업이랑 대학원 사이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서 학부연구생, 자대에 있는 학부연구생을 신청해서 이번 방학 동안 하기로 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실험에 참여하라고 논문 같은 거를 보여주시고 계획 같은 거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 때문에 AI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 내에 있는 AI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두 가지를 하려면은 일단 다할수 있을지도 고민되고, 취업 준비도 같이 해야 되는데,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 배워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걸다 하는 게 저의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신청하겠습니다. 네. HHH님께서 멘토링을 신청했던 분이라고 저한테 개인톡을 주셨는데 지금 대화가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HHH님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멘토링을 신청하셨나요? 이번 주 초에 올린 건데, 네. 이번 방학 계획을 함에 있어서, 할 게, 많이 정해놨는데, 그거를 제가 다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어서, 네. 올렸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이트를 들어가고 있는데, 잠시만요. 멘토링 신청하기 게시판, 여러분들 갖춤표.com 멘토링 신청하기 게시판 들어가면은 여기 맨 위에 이제 방학 기간 해야 할 일이 고민됩니다라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혹시 이 글을 못 읽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거 읽은 기억이 있네요. 이 글을 못 읽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HHH님께서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인지 한 번만 좀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전에 어느 학교 다니는, 학교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몇 학년 무슨 과세요? 아, 네, 저는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 기계공학과 3학년 이제 마쳤고요. 네. 네, 이제 4학년 올라가고. 일단은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지금 방학 기간 해야 할 일이 고민됩니다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조금 어떤 질문인지 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4학년이 올라가면서 지금 취업이랑 대학원 사이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서 학부연구생, 자대에 있는 학부연구생을 신청해서, 이번 방학 동안 하기로 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실험에 참여하라고 논문 같은 거를 보여주시고 계획 같은 거 알려주셨는데,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 때문에 AI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 내에 있는 AI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두 가지를 하려면은 일단 다할수 있을지도 고민되고, 취업 준비도 같이 해야 되는데,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 배워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걸다 하는 게 저의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그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신청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더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대학교 학부 인턴, 그러니까 교수님과 함께하는 학부 인턴을 시작한 날짜가 언젠가요? 이번 방학부터 이제 하려고 그 교수님이 일단은 대기하라고 하셨는데, 네, 다음 주 중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컨택은 언제 시작했죠? 헌택은 학기 중 시험 거의 끝날 때쯤에 했습니다. 오케이. 거기서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머신러닝 관련 동아리를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이 동아리는 언제 신청을 했죠? 이 동아리도 이번 달 말, 12월 말에 신청해서 다음 주부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동아리를 하게 됨에 있어서 혹시 뭐 시험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봐서 들어간 동아리인가요? 그 시험 같은 건안 보고 인터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학부연구생 하는 그 연구실 연구 분야가 대략 어떻게 될까요? 어떤 메커니즘 설계하는 연구실입니다. 매뉴팩처링 쪽인가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어떤 로봇 같은 거 액추에이터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연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지금 잠깐 시선이 옮겨지는 이유가 학생분께서 올려준 글들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 학생분이 해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 지금 일단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학생분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기계과 3학년이시고, 이제 4학년 올라가세요. 4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혹은 대학원도 고민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부 연구생을 신청을 해서 겨울방학부터 이제 시작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교수님 밑에서 학부 연구생을 신청을 했고, 몇주 안에 이제 실험에 참여할 것 같아서 교수님이 이런저런 이제 계획을 좀 알려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지금 학생분이 어디에 관심 있냐면 요즘 머신러닝, AI 이런 거 되게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취업이든 대학원이든 어쨌든 요즘 트렌디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머신러닝 관련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신청하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이 동아리 같은 경우도 그냥 어떤 친목 동아리가 아니라서 논문 리뷰라든가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동아리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에서 필요한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 언어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서 이것 또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학부 연구생에서 하는 연구 자체는 뭐 로봇 컨트롤 쪽인데 이 분야와 그다음에 머신러닝 또는 파이썬 분야랑 이게 겹치지를 않는 것 같나 않나 봐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방학 기간 또는 앞서서 이제 나아가서 4학년 기간 동안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돼서 오히려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어요. 또 여기 이제 글에다 적어주신 거를 보시면은 영어 성적도 필요해서 탭스도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매틀랩도 좀더 심도하게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답변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급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급한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급하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좀 빨리빨리 우리가 이거를 또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한 마리도 놓치게 되는 상황이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해진 시간 동안, 한정된 시간 동안 가장 효용이 높은, 효율이 높은, 아니면 영향력이 좋을 법한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 어디에 효용이 높냐라고 했을 때 취업 또는 대학원이 되겠죠. 근데 학생분께서 이제 대학원에 갈지 취업을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두 가지에 모두가 다 도움이 될 만한 액션을 내가 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이제 대학 학부 연구생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뭐 신혼인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은 취업을 고민해도 그렇고 대학원을 고민해도 그렇고 일단 학부 연구생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본인이 지금 머신러닝을 배우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동아리 활동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심도 있는 활동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3자가 객관적인 이력을 봤을 때 어떤 학교에 있는 머신러닝 동아리에서 머신러닝을 해봤습니다 라는 수준으로는 회사가 얘가 머신러닝 좀 다룰 줄 아니까 이 알고리즘 좀 시켜봐야겠다 공부 좀 시켜봐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애초에 머신러닝이 관심이 있어서 머신러닝 세계를 한번 탐험해보고 싶은 학생의 취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그 트렌드에 편승을 해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머신러닝 관련돼서 직업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머신러닝 동아리보다 훨씬 더큰 액션을 취했어야 해요. 예를 들면 뭐 최소한 자격증을 딴다든가 머신러닝 대학원을 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이죠. 근데 이제 동아리 관련해서는 이거는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물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좀더큰 액션, 그러니까 머신러닝 관련된 대학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따기 전에
이런 동아리 생활로부터 우리가 몇십 년이게 돼서 이제 경험을 해보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온 거예요. 동아리랑 학부연구생 둘 중에서 본인은 시간을 학부연구생에 90을 쏟으셔야 되고, 동아리는 10만 쏟으셔야 돼요. 왜냐? 애초에 지금 동아리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동아리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 통해서 내가 100% 취업이라든가 대학원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한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들어간 거거든요. 물론, 제대로 알아보려면은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그 제대로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동아리에서 시간 투자를 90에서 100을 막 해가지고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학생분께서 동아리를 했다라는 이력 자체가 취업에도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안타깝지만 대학원도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현 경쟁자들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근데 학부연구생은 좀 달라요. 학부연구생은 본인이 만약에 90에서 100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취업에도 꽤나 긍정적으로 영향이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논문이라도 한편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슈퍼 스펙이 되는 거고, 일단은 교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인자하고 되게 배려심이 많으신 교수님인 것 같아요. 학부 인턴 나부랭이한테 언제부터 뭐 실험할 거니까 논문도 읽어주라고 챙겨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케줄 관리도 해주시는 교수님이라면은 아마 학생분에게 정말 좋은 지도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 학부 연구생이 99를 쏟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머신러닝 동아리도 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교수님, 본인을 위해서라도, 아까 얘기했던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학부 연구생을 하는 것이 이득이고, 그 다음에 교수님을 생각해서라도, 물론 동아리 사람들도 다 관련이 돼 있겠지만, 교수님하고 어쨌든 약속을 했잖아요. 열심히 할 거니까 들어오는 걸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100이 아니라 150, 200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동아리 때문에 100이 아니라 70, 50을 보여주면, 결국 본인의 평판도 안 좋아지고, 그만큼 결과도 잘안 나와서 의도적 아니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분이라면, 그냥 머신러닝 동아리 안 하고, 학부연구생에 100이라는 에너지 대신 200, 300, 400 쏟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은 학부연구생을, 에 모든 걸 쏟겠다라는 마음으로, 교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열심히 해보고, 석박사 대학원생이 있으면은 열심히 도와주면서 하나라도 더 배워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회라도 한번 나와보던가, 논문이라도 한번 써보던가,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대학원이라든가 취업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 머신러닝 기계과지만 궁금하잖아요. 대학원, 뭐, 가든 안 가든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요즘 머신러닝, 빅데이터, AI 그렇게 핫하던데, 기획과가 이런 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동아리를 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 보겠어요. 아니면은 유튜브라든가 온라인 코스에서 되게 머신러닝 관련된 코스 되게 많아요. 그런 걸로 충분히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머신러닝 제대로 하고 싶어. 막 이런 상황이면 정말 나의 목숨은 머신러닝이야. 나의 미래는 머신러닝에 달려 있어. 이런 어떤 결심이 쓰지 않고서는, 만약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동아리를 빨리 하고 동아리에 나아가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고서는 저라면은 학부연구생이 더 에너지를 많이 쏟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머신러닝 하는 거는, 일단은 그래도 하기로는 했으니까 좀 비중을 줄여서 학부영생에 좀더 힘을 많이 쏟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니까 다른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 핵심은 그거예요. 본인이 머신러닝에 얼마나 편승하고 싶은지가 핵심이에요. 만약에 학생분께서 머신러닝으로 진짜 직업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동아리가 부족하니까 아마 머신러닝 관련된 석사를 따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아리가 도움이 좀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머신러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얼마나 진로에 그 머신러닝 가깝게 있는지를 먼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연구생에서 로봇 컨트롤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일단 머신러닝과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지만 자기가 그렇게 관심이 크게 진로에 두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학교 연구생이라는 경험이 취업이라든가 대학원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많은 분들하고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시고 교수님하고 컨택을 이미 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수님들이 엄청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뭐 교수라고 해봤자 우리가 뭐 같은 인간 대 인간인데 우리가 막 예전처럼 뭐 유교 문화를 받들어 뭐 스승으로 여기고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리가 최소한 도리는 다 하고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엄청 바쁘신 분인데 진짜 대학생 그몇 명이 이렇게 관심이 있고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렵게 자기 연구실 오픈해가지고 연구하게끔 도와줬더니 뭐 앞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데리고 있으니까 잘안 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되게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학부 연구생에서 분명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고 아마 이메일이라든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삶을 살 때는 그런 약간 노하우인데 삶을 살면서 약간 노하우인데 그만큼 100이라는 걸 보여줬을 때는 진짜 200, 300, 400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본인에게 얻어지는 콩고물도 더 많을 거고 평판도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왕 교수님하고 잘 하기로 했으니 교수님하고 잘 하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가급적 그냥 교수님과 좀더 열심히 학부연구생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학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길게 1년까지는 정말 집중해서 좋은 연구 많이 하시면은 장담컨대 이런 학부 연구생 인턴 경험이 취업이라든가 대학원에 훨씬 더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머신러닝 언제든지 나중에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작년에 회사 잠깐 다니면서 머신러닝 관련된 자격증을 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못 땄어요. 너무 바빠서 못 땄는데 머신러닝은 못 땄어요. 근데 빅데이터는 땄어요. 데이터 애널리시스 과목은 땄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목 수강 같은 거는 충분히 나중에 또할수 있으니까 관심은 한번 가지고 다른 방편으로 하시고 일단 지금은 에너지는 학교생이 많이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또 고민이 또 있는데, 네네네. 제가 다른, 만약에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타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가고 싶은 분야는 로보틱스 분야인데, 지금 학부연구생 들어간 그 연구실에서 하는 실험이 로보틱스 관련 실험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다른 분야라도 이게 많은 도움이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원을 진학할 때는 우리가 총세 가지의 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저도 교수님께 들었어요. 세 가지의 허들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느 학교를 가냐에 대한 허들이에요. 어느 학교에 붙는지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 허들을 일단 넘어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붙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들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연구실에 들어가는 허들이에요. 내가 붙은 학교에도 수많은 교수님이 계시겠죠. 내가 재료냐, 뭐 유체냐, 에너지냐, 아니면 뭐 로보틱스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연구 분야 중에 하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교수님이 뭐 세네 분 계시기 때문에 어느 교수님 밑에 들어가서 내가 연구를 할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딱두 번째 허들에 해당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마지막 허들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학교도 들어갔고 내가 원하는 연구실도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연구 주제를 하는 것이 세 번째 허들이에요. 한 연구실에서 로봇 컨트롤을 한다고 했는데 이 연구실 펀딩에 따라서 혹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천차만별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책상 옆에 앉아있는 애는 로보틱스 8 코딩하는 일을 하지만 옆에 앉아있는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연구실에서도 이렇게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세 가지 허들을 넘어야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연구를 할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럼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모든 허들을 넘을 수 있는 확률은 8분의 1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처음부터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어떤 학교에 어떤 교수님 밑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 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누구는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옛날부터 이 연구를 하고 싶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교수님과 컨택을 했고 그 교수님과 컨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그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운이 작용했을 거고 물론 그 여러 가지 운이 본인의 영향이 있겠지만 그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인 변수가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가 약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본인이 지금 무슨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아예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3D 프린팅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엔지니어링 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3D 프린팅을 연구하는 랩을 이렇게 쭉쭉 찾아보니까 매뉴팩처링 분야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들이 세네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무슨 생산 설비 이런 거 하시는 분이고 3D 프린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연구실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해서 붙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난 3D 프린팅으로 뭔가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뭘 시켰냐면은 3D 프린팅으로 우리가 할때 열전달이 되게 중요하니까 너 열전달하는 코딩 해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3D 프린팅 연구하러 온 거지 열전달 연구하고 싶은 거 아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3D 프린팅이라는 연구 분야에서 이 열전달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였어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원래부터 3D 프린팅으로 뭔가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열전달을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랑 비슷해요. 아마 예를 들려면 한도 끝도 없이 예를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분께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원하는지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강력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그냥 이런 부분에 관심 정도 있는 수준일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의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면 아예 대학원을 컨택하는 루트 자체가 달라요. 근데 본인은 일단 일반적으로 일단은 학부 연구생 인턴을 신청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안 해봤잖아요. 뭐가 좋은지를 직접 안 해봤으면 모르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분야가 자기가 하고 싶은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A라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B야. 그러면은 A라는 것을 나중에 혹시라도 지원을 하게 됐을 때이 B라고 하는 연구 경영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고민인데 관련이 일단은 내가 A라는 쪽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본인이 B라고 하는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구라는 것이 다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지식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고 경험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A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연구라는 경험을 해봤다라는 측면에서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연구 주제가 달라도 경험의 문화나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못 들어서 되게 직접적으로 답변을 좀못 드렸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 주고 싶은 거라든가 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도 될까요? 정확히 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고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가 대충 있었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관심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모든 게 그래요. 다들 그런 게 그냥 이런 거죠. 테슬라 멋있어. 테슬라 멋있는데 테슬라의 핵심이 뭔지를 보니까 배터리래. 나 배터리 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근데 배터리에서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는지 어떤 게 배터리의 이슈인지 이런 걸잘 모르잖아요. 아카데미는 또 인더스트리보다 한참 멀거든요. 나좀 공부 좀 했어. 이러면서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가 짱이야. 이러면서 이제는 고체 배터리를 공부를 해야 돼. 이런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분야는 이미 아카데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뒤처진 연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배터리는 워낙 또 트렌디한 연구기도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막연하게 스페이스X 되게 멋있다 나도 우주선 쏴서 다시 컨트롤하는 저런 일을 하고 싶어 그럼 어디를 해야 되지? 로봇 컨트롤 가야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엄청나게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이거를 해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일단 시작을 하는 게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분야를 가기 위해서도 학부 인턴을 해보는 경험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처럼 이제 초보자, 그리고 관심 초심자에게는 매우 매우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수님께 200%, 300%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정말 나를 뽑은 게 정말 교수님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다시피 멋있게 멋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본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수님도 나를 뽑음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로 윈윈의 관계를 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